웨슬리 생각하면은 한국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과속하지 마라. 선교사님은 한국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운전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많이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아와서 잘 아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한국에 왔다. 내가 당신보다도 한국을 더 잘한다. 연합하지 않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연합 활동을 했고 그 연합의 힘으로 이제 지금까지 종교사 운동이나 기독교사 운동들이 펼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가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뭐 경제적 기반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을 하기로 저희가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지금 뭐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거액의 그 후원금을 가져오시더니 저희 둘에게 나눠주시면서 휴직 기간 동안에 잘 활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뵙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가 좋겠냐고 그랬더니 주저없이 그 햄버거 집을 말씀하셔가지고 홍대 앞에 맥도날드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제가 항상 웨슬리 선교사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까지 제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자비량이라는 게 뭔지를 텐트 메이커가 뭔지를 정말 확실하게 아는 분이구나. 웨슬리 선교사님이 한국만 사랑한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모든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셨고 베트남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꼭 아마 대부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여러 교수님들께도 책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셨는데 책값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Let's pay it forward. Let's pay it forward. 선교사님께 책값 드리지 말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책과 문서를 전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인생이 변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조심스럽게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순수하게 살고 너무 그냥 소박하게 살기 때문에 내게 짐이 됐어요. 신앙적인 건 감찰, 그냥 사찰을 제가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의 참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정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웨슬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보다 먼저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웨슬리 선교사께서 품고 살았던 그 뜻과 그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 살아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웨슬리 선교사에게 부러운 것은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철저히 겸손했죠. 철저히 검소했죠. 철저히 순수했죠. 그게 뭐 어떤 티가 없지 않습니까? 선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조금 플러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일부가 우리 웨슬리 선교사에게 그 계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And those are a couple of thoughts maybe that I should maybe leave with you. I trust that they may be helpful. And the other thing is, the things have been said, I suppose, about my contribution to Korea. Probably there was nothing much said about Korea's contribution to me. I mean, in the sense that Korea has given me a life, and I appreciate it. And
Yeah, well, that's it. I mean, you have contributed to my life and given me an opportunity to live among you, and you're put up with all my phobias or bad ways and this kind of thing. So thank you very much in Jesus' nam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We praise God for sending you, dear Wesley J. Wentworth Jr. to Korea to share your life with us for the last 57 years. Your persistent and loving encouragement helped us to think and live Christianly in all aspects of our life. The countless pages of good Christian books and resources that you made available to us were the bright guiding light when we are struggling to find the ways to become a good Christian student, teacher, scholars, or activist. Without your generous sacrifices, we wouldn't be where we are today. Though we may be far apart, we will pray that God may continue to keep you healthy and in fellowship with us ever and ever, on or offline, till His kingdom comes.